Turned toward me and looked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4세대 신형 카니발 차량이 아트원에 입고되어서 6인승 황제 차박 풀세트를 마무리하고 출고 대기 중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 더 9인승 차량,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차량이고요. 오늘부터는 9인승이 아닌 합법적인 6인승으로 거듭난다 라는 주제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외장 쪽에는 특별히 헌거 없고요. 아래쪽에 전동 발판 장착되어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절대로 전동 발판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실내 작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9인승 새들 브라운 칼라 차량인데요. 오늘 주목할 부분은 4세대 신형 카니발 최초로 9인승이 6인승으로 구조 변경,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등록증상에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있죠. 6인승으로 총중량 2475. 자, 본 차량 작업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1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열 쪽에는 특별히 작업한 거 없고요. 목베개 필수죠. 운전석, 조수석, 아트원 목 쿠션이 장착되어 있고, 자, 운전석 쪽, 조수석 쪽은 이렇게 기본 컬팅 자수, 무본딩 컬팅 자수 매트로 베이스가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가 컬러에 맞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열 보시겠습니다. 2열은 이렇게 요즘 한창 유행하는 아트원 요트 바닥 루티크가 2열 그리고 3열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트 바닥은 누티크 그리고 론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자, 측면 쪽에는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이중 구조의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가 기아 순정 하이리무제에 있는 주름식보다 훨씬 더 시인성, 차단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가 좋다라는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2223 9인승 모드에서 222 6인승, 즉 1열, 2열은 순정 상태 그대로 두고 3열에는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9인승, 6인승 승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6인승으로 거듭났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9인승 차량이 6인승으로 거듭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동 침대 시트 시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줍니다. 자, 운전석 뒤쪽도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그 9인승 차량에 론실 또는 누티크 두 가지 바닥 작업이 있는데요. 누티크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나름 작업이 까다롭습니다. 자, 3열 공간. 2인이 승차할 수 있는 3열 공간 보고 계시고요. 3열까지 이렇게 누티크 요트 바닥이 깔려서 다른 매트를 깔지 않아도 항상 청결 그리고 미끄럽지 않다는 것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침대 시트 시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후석 침대 시트 시연 전에 우선 전기 장치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후석에는 양쪽에 롱레일이 설치돼서 전동 침대 시트가 전후 이동이 원활하다 라는 설명 드리고요. 전기 장치, 1박 차박할 수 있는 최적의 전기 장치는 100A 인산철 배터리, 40A 주행 중 충전기, 그리고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를 추천합니다. 자, 1박 이상, 즉 2박 이상을 할 경우에는 인산철 배터리가 200A로 승격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휴즈 쪽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장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도 있죠. 첫 번째 무시동 히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누르면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스위치는 C가 아울렛, USB 아울렛, 그리고 앞에 모니터를 통제하는 전원 스위치. 그리고 본 스위치는 테일게이트 스위치 작동도 한번 해봐야죠. 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 화면을 올라가고
그래서 리모컨을 찾는다든가 앞쪽으로 가서 테일게이트를 작동하는 것을 이 버튼으로 대신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USB 12V 아울렛 있고요. 자, 후석 쪽에 설명에 앞서 본 차량은 합법적인 구조 변경,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시트 부품 마크가 붙어야만이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된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매번 해봤던 침대 모드도 작동을 해봐야죠. 시트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밀은 상태에서 우측에 버튼을 이렇게 아날로그 전동 시트 조절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침대형으로 펴지기 시작합니다. 자, 침대를 등판을 뒤로 넘겼을 때는 매번 설명하지만 이렇게 층이 지기 때문에 이 층을 없애기 위해서 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시트를 뒤로 방석을 당겨주면은 마찬가지로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콘솔에 있는 언더서포트 스위치를 올려줍니다. 자, 언더서포트 스위치가 올라오는 동안 좌우측에 있는 열선 작동 여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언더서포트, 그리고 옆에 스위치는 등판 스위치, 그리고 본 열선은 주행 시에는 주 배터리, 그리고 취침 시에는 보조 배터리 전원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사이즈. 연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뒤로 빼줍니다. 빼준 다음에 양쪽에 있는 팔걸이를 옮겨주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최대 1850 사이즈가 구현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후석 테일게이트를 닫아 보겠습니다. 테일게이트 스위치. 자, 테일게이트가 닫힙니다. 닫혔는지 확인도 해봐야죠. 오케이, 닫혔습니다. 자, 후석 테일게이트가 닫혔고요. 2열을 앞으로 당기고 3열에 있는 전동 침대 시트 최대 1850 사이즈 확인했습니다. 자, 이 공간에서 무시동 히터와 열선 작동하면은 아마 추운 겨울에도 단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차량이 합법적인 6인승 황제 차박 모드로 구조 변경됐다는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9인승의 실제 승차 인원은 6인승이 최적이죠. 하지만 아트원으로 오시면 이렇게 황제 시트 모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황제 6인승 황제 차박 모드가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천정구가 낮기 때문에 불편하다 하는 거. 즉, 아트원에서도 이미 출시하고 있는 글로벤 하이리무진 6월 하반기부터는 일반 차량도 원할 경우는 하이루프 제작을 해드린다는 것을 설명 덧붙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쾌청한 불금입니다.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